세계 최강팀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국 축구 4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의 처절한 사투 끝에 결국 패해 이번 주 금요일 동메달을 놓고 3, 4위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만 해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은 금자탑을 세웠다는 평입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여러분께 선사해드립니다. 템즈강을 사이에 두고 빅벤 건너편에 자리한 런던 아이는 지난 98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00년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런던 시내의 공중전화박스 64개 높이까지 올라가는 런던 아이는 매해 평균 35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LA18 런던 특별 취재팀은 런던 아이 측의 특별 협조 아래 단독 캡슐을 타고 런던 아이에 올라봤습니다. 360도 모든 방향에 보이는 원형의 캡슐이 서서히 움직이자 사우스뱅크 지역부터 템즈강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림픽을 위해 다시 치장된 런던 시내는 해가 지고 나서 그 화려한 조명을 밝힙니다. 그 옆으로는 영국 수상관저 인근 비치발리볼 경기장이 보이고 카메라의 위치를 서쪽으로 옮기면 우렁찬 종소리의 빅벤도 앙증맞게 보입니다. 템스강에 떠있는 한 유람선 위에 올림픽의 오륜 마크가 빛이 나고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나 캡슐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30여 분가량 땅을 떠나 천천히 부상을 즐겼던 관람객들은 그 흥분을 잊지 못합니다. Oh, it was amazing because you can see the whole city. It's the first time for me in London, and during the night, I think it's the best. A pretty amazing treat to come see that. I've seen it in a lot of videos and stuff. I get a chance to witness it in real life, so kind of some neat stuff for us to come see from the States. I think it was so good because of all the lights, and you got the experience to see everything. 티켓 판매소 안에는 데이빗 베컴과 배우 케이트 윈슬렛의 밀랍 인형들이 자리해 여행객들은 마냥 신기해하기만 합니다. 특히 여름 시즌의 런던 아이는 런던의 일몰이 밤 9시 이후여서 야경을 즐기려는 인파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런던 아이 측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500피트 상공에서 바라본 런던의 야경은 정말 멋졌습니다. 지금까지 런던 현지에서 LA18 홍재식입니다.